순이네 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하고 양 여섯 가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외국 기차 스크랩을 한 내용입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VS는 뭐 버스서 뭐뭐 대 염소 대 양 그래가지고 쭉 링크가 되어 있고요.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 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짧으면 하기가 쉬운데 길면은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자, 글을 쓴 사람은 한나 워드라는 사람인데 키포인트 해 가지고 염소는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동물인 반면에 양은 본질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멀고가 떨어져 있고 냉담하고 강한 무리 본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염소도 일부 무리 본능이 있는데 양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염소에는 뿔이 있는데 위쪽과 약간 뒤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선 쪽을 뿌리가 좀 곡선도 있지만은 길게 양보다는 높고 뒤로 길게 되어 있고 양에는 뿌리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뿌리 있을 경우에는 머리 옆쪽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다. 보면 외국 사진 보면은 동글동글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은 2,000마리 정도도 채 안 되고 염소는 한 50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하고 염소 구분하기가 일반인들로서는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동영상을 한번 리코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나뭇잎, 이파리, 장가지, 나무가지, 굵은 거는 못해도 장가지, 그 다음에 갑목, 작은 나무들 먹는 것을 선호하고 뒷다리를 세워가지고 나무 꼭대기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근데 양은 풀을 뜯는 동물이라 가지고 땅에서 자라는 짧은 풀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는 그레이저가 아니고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우저는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면서 나뭇잎 같은 걸 나무는 걸 얘기하고 그레이저는 양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 머리를 아래로 향해가지고 뜯어먹는 걸 선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착각,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들판에서 멀리서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매우 다른 동물인데 양과 염소는 식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털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 한자 어원이 양양자인데 그 양자를 가지고 염소하고 양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염소는 산양, 매산자의 산, 마운틴 그런 의미가 되라는데 산양이라고 그러고 양은 우리가 말하는 양은 면양, 털이 있는 양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께서는 산양을 천연기념물 산양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염소를 고쳐주라는 일부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하고 염소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은 코트, 털인데 양은 양모라고 되어 있고 염소는 머리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울하고 헤어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울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양은 여름에는 꼭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워가지고 이 털 때문에 더워가지고 질식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유학 가시는 분들 알바하면은 양털 깎기를 많이 쉬어링이라고 그러나 그걸 많이 합니다. 뭐 염소는 가만히 놔둬도 1년 내내 그 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는 양은 다운이다. 그러니까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염소는 꼬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좀 경쾌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양은 좀 느슨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윗입술에 중앙에 인중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에 뚜렷한 홈이 있고 염소는 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집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은 방목지 방목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염소는 브라우저를 해가지고 이쪽 저쪽 오만대 쫓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풀이라도 주로 이제 이파리, 잡목, 관목 그런 걸 많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질이라 해가지고 템퍼먼트인데 거리가 멀고 이거 뭐냐면은 냉담하여 무리를 짓는 본능이 강하다. 그걸 얘기하면 염소는 무리를 짓는 본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이다 염소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염소는 양은 대부분 뿔이 없는데 대개 있으면은 머리 옆으로 말려 있는 뿔이 있고 염소는 대부분 뿔을 다 가지고 있고 물론 무각이라 해도 뿔이 없는 것도 일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좀 보기가 쉽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뿔을 가지고 있는데 위쪽과 약간 뒤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쭉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양하고 염소는 어디에서 나누어지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생물 살아있는 물건이라 해갖고 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분류를 해나는 분류하는 방법 분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역 해가지고 경계라는 뜻인 뭐 경계 이전에 가장 큰 상위 분류 단계인데 도메인이라 해가지고 우리 뭐 컴퓨터 할 때 도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역, 개,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고 문, 파일럼 또는 디비전 나누어진다는 의미, 디바이드 한다는 의미의 디비전 그 다음에 강, 이건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목, 오더 그 다음에 과, 패밀리 우리가 말하는 패밀리가 과라는 말로 쓰면 무슨과 무슨과 하는 거 그 다음에 족속할 때 족, 트라이브 종족이란 말을 할 때도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속, 지너스 이게 아마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왔지만은 이과 쪽 애들이 이제 이거 달달 외워갖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 종자 할 때 종, 스페시즈 종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인데 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염소하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밑단계들은 전부 다 같은데 종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서로 생식이 가능하고 그 염소하고 양은 현재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생식 활동을 하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이 새끼가 생식 능력이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 염소하고 양하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건데 보통은 줄여가지고 생식 가능한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하고 양 얘기 나오면은 가장 그간 뭐라 그러나 항시 논란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양하고 염소를 비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양은 뭐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래가지고 양을 추종하고 잘 따르는 자, 염소는 반항적이고 아주
문제가 많은 애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아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물론 아니겠지만 많이 있어가지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우스개 얘기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왼손잡이라 가지고 혹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오른손잡이라는 뭐 증거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염소하고 양하고의 차이점 6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잘 구분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